curse my name, covered up in shame. I'm a woman.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져가지고 장갑이 없어서 빨간 장갑을 갖고 나왔는데, 또 비행하면 빨간 장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디어 4 시리즈를 이제 만나러 왔는데, 오늘 나온 모델이 런칭 패키지로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6,380만원짜리인데 420i 한정판매, 그리고 쿠페형을 갖고 나왔어요. 세로형 그릴로 바뀐 이제 BMW의 새로운 도전. 자, 이게 과연 시장에 먹힐까 아닐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대박을 쳤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BM의 모든 차들이 세로형 그릴로 해서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보시 이게 이 디자인 어떤가요? 오늘 유명 인사와 함께 이 4 시리즈를 구석구석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우, 요즘 아주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여기 카푸어 맛집, 제펄 TV. 저는 사실 카푸어가 아닌데 나와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대리님 인생이 푸어시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또 대망의 신형 4 시리즈 420i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오셨어요? 다른 채널 다 했는데 벌써. 아, 벌써 다 한 곳이 있어요? 아니, 뭐 한 곳이 있어요. 다 있어요. 저만 안 했어요 지금. 뭐 늦은 만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차량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존 4 시리즈하고 뭐가 바뀐 거예요? 저는 아예 그냥 탈피를 했다고 봐요. 탈피. 뭐 그러니까 전면뿐만 아니라. 예. 뭐 운동 성능이나 디자인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키드니 그릴을 이거 자세히 보니까 지옥에서 온 돼지왕? 사악하게 웃는 돼지? 이런 느낌인데요 완전? 저는 실물로 좀 보고 싶었는데, 저는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제 BMW 키드니 그릴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세로형이었어요 처음에. 저 봤어요. 그렇죠? 저는 가로형이 원래 원조인 줄 알았는데 세로형이 원조더라고요. 예, 세로가 원조였다가 점점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춰가면서 이제 가로형으로 배치가 됐다가 다시 조금 이제 세로형으로 좀 이제 재배열이 됐는데,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 실물이 예. 훨씬 낫네요. 이 번호판 위치를 어디다 둘까 디자이너가 굉장히 큰 고민을 했대요. 각 나라별로 이제 아무래도 교통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다 배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은 서라운드 뷰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제 네. 전면 카메라라든지 이제 반자율 주행을 담당하는 레이더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아, 이 번호판이 코를 안 가렸어야 되는데. 흰색 코수염도 아니고, 아, 저거만 없었으면은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릴이. 차라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좀 빼서 약간 부가티 느낌 나게끔, 그런 것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 세로 그릴로 나오나요? 다른 차들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 시리즈가 지금 세로 그릴을 채택한 이유는 네. 조금 BMW에서 이제 짝수형 차량들은 쿠페나 이제 디자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약간 도전적인 디자인을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도전적인 디자인? 네. 자, 이 차 가격이 얼마였죠? 이 차량 가격은 6,380만원입니다. 이게 한정판인 거죠? 예, 런치 패키지라 그래가지고요. 초기 물량만 생산을 하고 추후에는 그냥 노멀 모델로 바뀌게 되는데, 런치 패키지에는 지금 뭐 통풍 시트라든지 한마카돈 스피커, 뭐 서라운드 뷰, 반자율 주행,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미리 세팅이 다 된 차구나. 네네. 전면부에서도 네, 헤드램프가 많이 낮아졌죠. 네. 하단부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 아우,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스포티하고 좀 강인한 디자인에 M스포츠 패키지의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런칭 패키지는 네. 420i가 다 이렇게 요 휠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건 달라요? 아, 원래 이 휠이에요. 아, 다, 모든 휠이 다 똑같아요? 네, 동일하게 18인치 휠로 적용이 됩니다. 440i는요? 440i는 19인치의 M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죠. 캐릭터 라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420i가 BMW 나오는 차종 중에서 가장 긴 이제 도어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쫙! 예. 캐릭터 라인이 원래는 이게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실루엣을 보세요. 야, 이 정말 이 낮은 전고에 이게 딱 실루엣이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역동적으로 확 꺾여 들어가죠. 뒤에 후면부 있다가 보시면 아시죠? 후면부에서 보셔도 굉장히 엉덩이가 빵빵합니다. 네, 아까 말씀 높드린 게 있는데요. 기존 4 시리즈 이제 구형 모델 대비했을 때 실내 공간이 이제 4cm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뭐 3 시리즈랑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면 디자인도 한번 봅시다. 네. 440i랑 뭐가 다르죠? 440i랑 뒤에 이제 사각 배기 파이프가 조금 달라지고요. 아, 저 밑에 저 동그라미 부분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기 사각으로 들어가고. 네, 사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범퍼 후면 디퓨저가 M440i는 훨씬 더 커요. 아, 그리고 이제 기존 4 시리즈랑 네. 테일램프가 아예 달라진 모델. 전에 있던 저희 F바디 때 이전 모델의 4 시리즈를 보면 3 시리즈랑 다를 게 없었어요. 전면이나 뭐 뒤에서 보면 이게 3 시리즈인지 4 시리즈인지를 몰랐는데 네. 확실히 이번에는 4 시리즈 더 그래서 테일램프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3 시리즈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스포티하게 좀 변했어요. 굉장히
뒤에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차예요. 후방에서 보시는 모습도 이제 양쪽의 바퀴 사이즈도 3시리즈 대비 23mm나 훨씬 더 넓어요. 고속 주행시나 아니면 코너링 돌 때 굉장히 큰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작은 8시리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원래 저희가 이 밑쪽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엠블럼이 이상하게 유독 커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엠블럼이 커진 거예요? 네, 이 엠블럼이 커졌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 대리님, 네. 트렁크 자동 아니라던데? 아, 누가 그런... 아, 다 자동 아니라 그러던데? 타! 오, 발시질 한 번. 닫아볼까요? 네. 네, 이렇게 닫아주세요. 오, 다시 한 번만. 여기서 딱 해서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네, 예. 네, 이렇게. 우와. 어째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뭐 트렁크 넓이는 생각보다 넓네요. 네, 440리터예요. 근데 뒤에 4-2-4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쿠페형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도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저는 넉넉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는 근데 런칭 패키지라 이게 하만카도 오디오가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기본은 이게 안 들어가요? 원래는 하이파이가 들어가요. 하이파이요? 네. 와이파이 말고? 아. 아, 그리고 이거는 런칭 패키지라 이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갔고, 맞죠? 런칭 패키지 모델이긴 한데, 네. 이 서라운드 뷰는 이노베이션 패키지라고 해서 별도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기본 모델에도. 아, 아예 기본엔 이게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넣으셔야만, 네, 반자율 주행과 서라운드 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금액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시승차로 가지고 온 모델은 타이공아이 M스포츠의 이노프리가 적용된 런칭 패키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6,380만원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노베이션 패키지를 뺀 그냥 순수 런칭 패키지 모델은 6,16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그러면 어떤 옵션이 빠졌게요? 하만카돈이랑 통풍 시트가 빠져요. 오, 정답. 네네. 네, 저도 몰랐지만 정답이네요. 네네. 아예 있어요. 기본은 얼마예요? 이제 한정 물량이잖아요. 런칭 네. 패키지가 끝이 나게 되면은 가장 기본 물량은 5,940만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할인 들어가고. 어떤 옵션이 더 빠져요, 또? 그거는 다 빠져요. 그래서 스피커도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가 들어갈 거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빠지게 될 거고, 통풍 시트도 당연히 빠지게 될 거고, 서라운드 뷰도 빠지게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버네스카 천연 가죽인데, 네. 기본은 이제 알칸타라 센서텍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오늘 공부 많이 오셨네. 머리 진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지적인 모습. 뒷자리 한번 앉아보셔야죠. 오늘 이 정도면은 저 카메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드릴게요. 아, 그래도 느껴보셔야죠. 직접. 아, 제가 카메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제가요? 네. 사실 이제 안 팔 거예요? 네. 아, 씨. 네, 뭐 이렇게 쿠페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장난하려고 좀 일부러 이렇게 높게 해놨는데 달라 그러네요. 네, 엉덩이를 조금 앞쪽으로 더 내밀고 이렇게 좀 타면은 뭐 한 5분 정도는 앉아있을만 해요. 공간이 뭐 주먹이 들어갈 거나 그 정도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닿지는 않아요. 근데 뭐 참고로 저는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허리 각도는 제가 엉덩이를 약간 이제 앞쪽으로 비스듬히 구부정하게 앉아있는데 허리를 뒤까지 완전히 밀어보면 어우 충분하네요. 예. 무릎 공간이 뭐 예 주먹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목장갑 예 좀 이게 뒤에 이제 3존 에어컨. 420i 신형 4시리즈를 타고 있는데 이게 190마력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520i 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딱 비교가 편할 것 같아요. 2000cc 4기통 가솔린 마력이 더 올라갔네요. 세팅을 다르게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184마력인데 네. 190마력으로 올라갔죠. 6마력이 올라갔죠. 역시 가솔린이라 일단은 조용해요. 그리고 시야가 진짜 낮은데도 편안하긴 하네요. 데일리카로 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잖아요. 쿠페형은 보험료 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비싸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20대가 타면은 이거 진짜 기본 몇백 나오잖아요. 200만원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제 마력이 낮은 4기통이니까 기름값은 좀 덜 들고, 그쵸? 그렇죠. 4시리즈 같은 경우는 인기차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5시리즈나 3시리즈 같이. 그렇죠. 좀 기다리면 할인이 좀 세지 않을까? 그거야 뭐 그렇게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되는데 네. 모든 물건이 사실상 그거 기다리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조금 네. 더 있으면 좀 더 하겠지, 더 하겠지 이러는 것보다는 네.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스포츠 이게 플러스 모드죠? 네. 변속이 잘 안 되죠, 확실히? 네. 초반에는 굼뜨다가 가속이 붙으니까 확 나가네요, 그래도. 프락셀.
오, 세게 밟으니까 좀 괜찮네. 들썩들썩하고 차가 가벼워서 그런가요? 토크가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찌익하게 빠르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차가 그냥 요 오두방정을 떨어요.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안정감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차는 이렇게 되게 재밌게 얘가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건지 요 차만 사도 되게 재밌어요. 굳이 3000cc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카푸어 덜렁이 분들 5000만원 후반대 가오를 살리고 싶다. 4시리즈 쿠페나 컨버 특히 4205i로다가 노려도 괜찮을 것 같아. 공인연비가 어떻게 돼요? 공신연비는 2020i는 11.5km예요.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나오고. 당연하죠. 우리 카푸어 분들 5000만원대 6000 초반 더 비싼 걸로 가지 말고 요 정도 어떤가 라고 하면 욕먹겠죠? 이 차도 요즘에 양성한다고 하는데 최초 카푸어 딜러로 출연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요? 네. 한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 지르시고. 대리님 만약에 타면 못 타고 싶어요? 살짝 무리해서 타면? 840i? 그 1억 3천만 원대? 네네. 좀 무리해서 타시는 거죠, 그러면? 무리가 아니라 그거 하면 거의 패가망신이죠. 와, 좋다. 예. 이거는 보니까 딱 20, 30대를 노려서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뭐 제 또래도 그렇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네. 세컨카로 메인카도 물론 마찬가지고 연령대에는 사실 뭐 크게 추중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30대 후반에 와가니까요. 네. 너무 이런 스포티한 디자인이 이제 안 와닿더라고요. 어릴 때는 정말 이런 것만 찾았는데 중후한 걸 찾게 되고 네. 이제 어떤 거 보면 보통 스포츠란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보다 이제 기본이 더 이뻐 보이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런 거예요? 아, 저는 안 그런데. 예. 오늘 좀 안 맞네요. 요 계기판에서 양차 양 사이드에 어떤 차들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이 다 날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에 무슨 차가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BM 많이 발전했네요. 오토바이 나온다. 오토바이. 자, 대리님 오늘 이제 4시리즈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BM에서 4시리즈만 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네. 3시리즈, 5시리즈 인기 많잖아요, 또. 많죠. 어때요? 요즘 할인율 어때요? 할인율은 매달 뭐 회사 프로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좋다 나쁘다를 저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할인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이상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고 정말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다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할인이 어떻게 됐든 어디서 어떠한 견적을 받았던 제가 무조건 다 맞춰드릴게요. 다 가져가요? 예, 저 진짜 빤스까지 벗고 이제 영업 한번 해보게요. 저도 진짜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일단 다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형 4시리즈 어땠습니까? 이 디자인, 돼지코 디자인. 저는 이제 요거를 지금 자꾸 봤더니 이제 좀 눈에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실물로 보세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요 디자인도 이제 앞으로 또 요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결국 BM 사실 분들은 요런 디자인으로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우리 대리님한테 연락해서 시선 한 번씩 해보시고 오랜만에 또 신차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구독자가 많아야 신차 리뷰 같은 거 초대도 많이 되고 언제까지 재고차 리뷰만 합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